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학교 생활 재밌어요? 네. 할만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 회사에 가면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학창생활 공부하려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학창생활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직장생활 가면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들을 마음껏 잘 즐기고 밤에 일찍 자요.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몸이 피곤해요. 그럼 일찍 늘 거예요. 요새 노안이 30대부터 온 거예요. 노안이 옛날에 노안이라는 건 한 60 대신 할머니들한테 오는 그런 게 노안이었어요. 이게 점점 30, 50대, 60, 40대, 30, 이제 지금 30대까지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고 또 잠을 안 자고 영양가가 부족하면 그냥 노안인 거예요. 저들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자 얼굴 좀 봅시다. 오랜만에 지원이도 얼굴 좀 봅시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현실 안 보고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어. 어디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 그죠?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등장인물이 총 몇 명 나와요? 응? 네 명이지. 주인 한 명. 빨리 들어와. 주인 한 명, 종 세 명. 그래서 총 네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 같아. 그리고 외국에 타지에 간다니까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 사람은 다국적 기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기업이 있고, 저쪽 레바논에도 기업이 있고, 저쪽 바벨론에도 기업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종이 3명 나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 옛날에 그 텔레비전 사극 보면 그 문 앞에서 맨날 빗자루질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돌쇠, 마당쇠, 뭐 이런 사람들. 마당에 쓰면 마당쇠, 짐을 날리면 뭐 짐꾼이, 뭐 이런 이름을 붙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특별히 종을 불러서 엄청난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어? 시험해본다.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인들을 여러분 이 돈은 이게 다섯 달란트 정도 되면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5만원, 달란트는 10배니까 17년간에 5달란트가? 아니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약 17년간 일을 해야 하는 그 이런 분위기의 설교가 좋아 나는. 이걸 검색해가지고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1달란트가 한 일꾼이 17년간 일하는 거예요. 17년간 일하면은 1년에 대충 일꾼이 한 5만원, 요새는 한 7, 8만원 하겠지만 7, 8만원 잡아서 8만원씩 한 달이 얼마예요? 어? 어려워? 30 곱하기 8 해봐. 어려워. 240만원. 한 달에 240만원을 벌어. 1년이면 얼마 벌어? 계산기 용으로 돼. 대충 3천만원. 대충 3천만원 받겠지. 3천 나보다 많이 받네. 3천만원 받겠지. 3천만원 받는데 17년간 했대. 한 5억 나오겠지. 5억. 5억이나 4억 뭐 8천원 정도. 5억을 종한테 맡긴다는 거야. 아니지. 이게 한 달란트니까
다섯 달란트를 맡겼어. 5억이면 몇 억? 5억을 맡겼어. 25억을 맡겼어. 25억 정도 맡길 종이면은 어떤 종이어야 돼? 믿을 만한 종이어야 되겠지.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종들이어야 돼.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아무한테나 돈을 안 맡긴다고. 그러면 첫 번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억을 받았어. 한번 받아보고 싶지. 25억 어떻게 됐어? 두 번째 사람은 얼마 받았어요? 응? 야, 이거 달란트보다 25억 받았다니까 느낌이 확 온다. 그치? 25억 받았어. 그러면 두 달란트는 얼마? 10억을 받았어. 받고 싶다, 10억. 어? 10억 있으면 뭐 하래요? 10억 있으면. 뭐라? 너 그러니까 너 한 달란트 마지막으로 똑같아.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 5억이면 10억. 5억을 받았어요. 25억과 10억과 5억을 받았어요. 와, 좋겠다. 그런데 이건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25억, 10억, 5억을 맡기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죠. 첫 번째, 25억, 10억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응? 뭐? 즉시 가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봅시다. 아, 16절 말씀. 1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렇죠. 그럼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같이 했다는 거는 뭐예요? 그 전에 바로 있는 그 말이 중요해요. 장사하러 갔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가서. 바로. 즉시. 즉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주자마자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즉시 가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이물을 남겼는데 오랜 시간 뒤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를 남겼어요? 어? 다섯 달러를 남겼어요. 얼마 남았을까요? 25억을 남겼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이 얼마 있는 거야? 와, 50억. 두 번째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가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얼마 남겼어요? 10억을 남겼어요. 그럼 이 세상 얼마 있는 거지? 20억을 가지고. 5억을 받은 사람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왜 땅에 묻었을까? 숨기려고. 응? 숨기려고? 망할까봐. 그렇겠지. 5억을 받았는데 여러분 5억을 누가 맡겼어. 이 5억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땅에 묻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나? 은행이 있었던 것 같아 뒤에 보니까.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그걸 주인한테 돌려줬대요. 주인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죠. 주인의 이 세 명에 대한 주인의 반응. 첫 번째 사람한테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뭐라고 그랬어요? 25억을 줘서 25억을 남긴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억 받아서 10억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5억 받은 사람하고 10억 받은 사람하고 칭찬의 내용이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가서 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크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칭찬 내용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열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부단하다는 사람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맡기겠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그냥 숨겼다 갖고 온 사람 때는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겠죠? 네.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억 받은 사람 쉽지 않은 돈이에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뭐 달란트 한 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졌지만 돈을 환산해 보니까 5억이나 받았어요. 5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주인은 이 사람들이 각각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었어요. 이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서든지 어떤 일을 했서든지 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그 재능에 따라 각기 가서 즉시 가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믿었던 그 신뢰를 어떻게 하세요? 어? 실망시켰어요. 왜 실망시켰을까? 그 돈을 잃어버릴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택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문과, 이과를 선택할 거고,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선택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무슨 과를 선택할 거고, 무슨 과를 선택해서 갔더니 이제는 졸업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공부할 건가, 중국말을 공부할 건가, 일본말을 공부할 건가, 공부해가지고 또 취업을 할 때 나는 어떤 일 취직할 건가, 여러분 선택할 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지는데 여러분의 선택을 방해하는 최고의 요인이 뭐냐면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을 지금 여기 올인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됐어도 대학교 가고 아 대학교 떨어지면 아 재수 한번 하지 뭐 이런 말이 쉬웠어요. 재수 한번 하고 나면 아니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돈 벌면 되겠지. 정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지금 제가 고향 친구들 만나보면 그 친구들 대학 안 가고 그냥 지방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걸 해서 10년 뒤 지금 20년 뒤 20몇 년 뒤 돼보니까 잘 살아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20년 뒤에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고 있어요. 지금 20, 지금 30대 청년들이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될 때면 더 힘든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까봐 조심조심 걸어가서 실패할까봐 맨날 그 억눌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목적이 중요해요.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주인께 받은 것을 주인께 돌려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5달란트 가치의 사람으로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쟤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난 쟤보다 더 우월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주인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께 여기서는 주인께 돌려드려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바로 가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문제가 첫 번째는 비교의식. 쟤는 $5 주고 얘는 $2 주고 나 $1 밖에 안 줘? 나 무시당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시당했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알아요? 네. 엄친아. 엄친아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왜 이런 말이 나왔죠? 엄마가 맨날 비교해. 야 역시 누구 내 친구 딸 딸은 뭐 그래서 이런 말 나왔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엄친아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정말 싫어요. 비교는 진짜 싫은 거예요. 자녀끼리도 자녀끼리 형제자매끼리도 비교는 싫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비교하는 거예요. 나 한 달 넘게? 내가 무시당했나? 나 재능이 없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장사할까? 장사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주님께 남겨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기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재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재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뭐 잘생기게 했던가 어떤 성격이 좋던가 모든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나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할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제가 미국에 살아봤는데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 되면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집을 먼저 장만하죠. 집을 장만하시는데 집을 60만 불짜리로 장만하죠. 수영장이 이거만해. 수영장이 이거만하고 바깥에 야드가 있고 뒤에도 바베큐가 있고 그리고 2층 건물에다가 길 반이 8개 짜리 화장실이 되게 이런 큰 집에 사셔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가 낮에 그 집에 방문해 봤는데 낮에 갔더니 가정부도 있어. 가정부 있는데 가정부가 한국 사람이랑 멕시칸 저렇게 흥분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낮에 갔더니 또 아침마다 나를 반겨주면서 하는데 계속 누가 막 수영하고 놀아. 누가 놀아 봤더니 그 누구? 아니지 집주인은 일하러 갔어요. 그 가정부 아들이 수영장에서 막 노는 거야. 수영장에서 놀고 또 거기서 숙제하고 엄마가 해주는 간식 먹고 밥 먹고 주인이 오면 아줌마는 퇴근하셔. 그럼 이 집주인은 뭐하냐? 한 11시쯤 들어와가지고 11시에 들어와서 씻고 뭐 하다가 자. 그리고 아침에 또 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가냐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나가. 그럼 가정부 아줌마가 한 9시쯤 와서 또 아침에 와서 밥 해놓고 또 애들 학교 보고 자기 학교 오면 수영 놀다가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이 집 누구 집이에요?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직위에 올라가 살겠다 그렇게 살아봐요.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뭐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뭐 찬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못 벌고 돈이 좀 없고 좀 나쁜 차 타고 다니면 무시당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그 재능은 그냥
한바닥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실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같이 가는 곳에 실패는 있어요. 세상이 같이 가는에서 실패한 사람은 사회에서 매도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길게. 자동차 정비사로 살면 어떻습니까? 농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직원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